안녕하세요. 토스트 클라우드 김태경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 슈터 튜토리얼 두 번째 시간으로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위치 동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씬을 열어주시고요. 우선은 게임이 처음 시작되면은 게임 컨트롤러를 통해서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싱글 게임 컨트롤러를 보시면은 스타트 함수에서 인스턴시에이트 플레이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스턴시에이트를 리얼타임 네트워크 클래스에 인스턴시에이트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파라미터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리얼타임 네트워크 클래스 이 리얼 네트워크 점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스폰 웨이브 스타트 코루틴인데 이 부분은 장애물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이번 시간 장애물에 대해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뉴 씬에서 네트워크 매니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리팹을 통해서 생성을 할때 스폰 인포 이 리스트에 프리팹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팹 등록되는 프리팹은 무조건 네트워크 아이덴티티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싱글 플레이어를 등록을 하시면은 네트워크 아이덴티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볼수 있고요. 그럼 싱글 플레이어 오브젝트 프리팹을 보시면은 보시는 것 같은데 네트워크 아이덴티티가 없죠? 네트워크 아이덴티티를 추가할 겁니다. 추가를 할 텐데 지금 위치 동기화랑 동시에 해보도록 하죠. 이제 네트워크 아이덴티티를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트워크 아이덴티티 트랜스폼을 등록을 하시면은 네트워크 아이덴티티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네트워크 아이덴티티가 등록되게 됩니다. 이걸 등록을 하시면요. 아이덴티티와 트랜스폼이 같이 등록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네트워크 아이덴티티에는 로컬 플레이어 어서르트라는 불리언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가 폴스일 경우는 마스터가 이 오브젝트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요. 이걸 트루로 체크하게 되면은 각 플레이어들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각 플레이어가 소유권을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트루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트랜스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트랜스폼이 실제 위치 동기화를 할수 있게 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두시고요. 트랜스폼 싱크 모드를 보시면은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플레이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캐릭터 컨트롤러 싱크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캐릭터 컨트롤러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 등록해 주시고요. 값들을 조금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알이 나올 텐데 총알 나오는 거를 일단 막아두도록 하죠. 지금 일단 총알은 동기화를 안할 거기 때문에 막아두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싱글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 모노 비헤이비어를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로 수정합니다. 네트워크 비헤이비어 컴포넌트는 리얼타임 네트워크 멀티플레이어의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네트워크 비헤이비어의 기능들을 좀쓸 건데요. 일단은 파이어 원 버튼을 눌렀을 경우 인스턴시드 되죠. 미사일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소유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비헤이비어의 해즈 어서러티라는 변수 불리언 변수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있을 때만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픽스드 업데이트에서는 이동과 관련된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코드도 소유권 체크를 하도록 하죠. 해저 셀렉트를 체크해서 내 것이 아니면은 아예 동작을 하지 않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수정 하긴 했는데 지금 당장 이제 미사일에 대한 거는 얘기를 이번 시간 얘기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예 추석 처리를 해버리죠. 그러면 일단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류가 하나 떴는데요. 오류를 싱글플레이어를 등록을 하지 않았네요. 싱글플레이어 등록을 해주시고요.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 오류 없이 성공했고요. 미사일 안 나오고 이제 위치 이동이 되는데요. 이제 빌드를 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두 개를 띄워줍니다. 1번 플레이어 접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플레이어도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위치 동기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하는데요. 네트워크 게임 특성상 동일한 렌더링 루프에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는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위치 동기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플레이어 위치 동기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